30번 필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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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들아 30번 피겠습니다. 폈냐? 네.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얘들아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광고하는 사람들의 마케팅 전략인데. 예. 네. 광고하는 사람들의 마케팅 너네 학교가 정했어. 광고하는 사람들의 마케팅 전략인데 상품이 만약에 그 얘기가 나왔어. 얘들아 베이킹 소다가 막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빵을 다 구웠었잖아. 구웠었대. 근데 더 이상 사람들이 빵을 안 굽게 되면서 베이킹 소다에 막 베이킹 소다를 써서 빵을 구우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변경해야겠지. 네. 그래서 광고주들이 상품의 시장 지위에 맞게 상품 홍보를 뭔가 좀 조절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와.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내용 되게 쉬워요. Advertisers 그 광고하는 사람들은요 often displayed 종종 보여줬습니다. 전시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considerable 단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considerable 무슨 뜻이야? 상당한 많은이에요. 많은. 자 여러분 considerate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considerate 무슨 뜻이야? 너네 능률복합 외우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틀려. 사려깊은.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야 된다니까 그러네. 오지게 안 외우는 사람들 있어요. 자 considerable 여러분 봐봐. 그러면은 광고주들은 종종 보여줍니다. A considerable facility in adapting their claims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facility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잡아줬대? 능력이거든? ability거든? 그러면은 뭔가 사려 깊은 능력을 보여주는지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상품을 뭐 어디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는 사려 깊은 능력일까요? 마음이 따뜻한 능력일까요? 아니면 상당한 능력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 조절이 힘들다 오늘. 자 상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디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in ing 여러분 in ing 뜻 모르는 사람 적어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야 by ing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함으로써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자 in adapting 여러분 adapt가 무슨 뜻이야? 이것도 단어 조심해야 돼. 적응시키다도 있고요 여러분. 타동사로 쓰일 때 적응시키다. 자동사로 쓰일 때 적응하다거든요. 자, adapt는요. 입양하다, 받아들이다지. 그치? 이거 봐봐. 그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시장 상황에다가 적응시키는 능력을 가진 거야. 그럼 여러분, adapting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in ing가 뭐였죠? 뭐뭐 하는데 있어서. 자, 그들의 주장,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의 주장, 말을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 시장 어디에다가 시장 상황에다가 그들의 말을 적응시킨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응시킨대. 베이킹소다 입지가 좀 막 빵을 안 굽네 그러면은 베이킹소다로 뭐 설거지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주장을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상당한. 알겠죠? 자 어떤 to the market status 시장 상황 뭐에 굿즈 뭐야? 상품이지? 상품들의 시장 상황에 그들의 주장을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 나오고요. 주동 나왔습니다. 꾸며주죠? 여러분 여기 뭐 생략됐어? 무슨 격? 목적격. 오, 목적격일 수밖에 없죠. 저 주격은 아니겠지. 에이. 네. 이거 뭐 생략된 거야? 위치나 대, 못 갔는데 위치나 대시 생략된 겁니다. 자 그들이 홍보하는 상품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주장을 적응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시장 상태에 맞춰서 광고 내용을 적응시킨다. 바꾼다. 아무도 빵 안 굽는데 베이킹소다로 맛있는 빵을 구세요. 이렇게 광고하진 않겠지. 텀블러를 닦을 때 베이킹소다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하겠지. 그치? 자 여러분 요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응시킨다. 빈칸 포인트 외우세요.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Fisherman's Yeast 그냥 이름이야.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혐오는 was used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수동태야. as 뭐로써? 재료로써. for 이것도 여러분 이 혐오도 어떨 때 어디에 재료로 쓰였냐면은 ingredient for 어디에 대한 재료로 쓰였냐면은 cooking 요리하는 것 뭐를? homemade bread 집에서 구운 빵을 요리하는 것에 재료로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여기부터 예신 거 이거 순서 포인트 잡아놓고요. 자 그러나
자, 모랜몰 여러분 비교급 엔드 비교급 하면은 점점 더 뭐뭐 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이게 주어져. In the early 20th century 죽을라 그래. 자, 20세기 초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were buying 여러분 were buying 자 주어 어디 있어? People이지? 복수동사 were buying 뭐 하는 중이었어? 사고 있는 중이었어. 그들의 빵을 어디로부터? 스토어나 베이커리로부터. 어 여러분 20세기 들어가니까 20세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빵을 구웠대요 샀대요? 샀어요. 에이 이것도 이거 빈칸 뚫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그러나.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플라이시먼 회사의 이스트는 빵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이 됐는데 사람들이 빵인 빵집에서 가게에서 빵을 사게 됐대. 그래서 이스트 수요가 효모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여기서 점 딱 찍어버리고 여기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consumer demand 여러분 demand 자리에다 supply 쓰지 않도록 조심 항상. 너네 그때도 했었지. 어 기펜제 때도 했었어. supply는 내가 파는 사람이 공급해주는 거야. 물건 공급해주는 거고 demand는 소비자가 사는 거죠 여러분. 소비자의 수요요. 뭐에 대한 그 효모에 대한 수요가 자 이게 주어. 오 야 동사를 왜 떠적었냐 미쳤냐. 지워봐. 이게 주어잖아. 이게 동사고 동사를 왜 두 번 적었냐. 과거의 나를 매우 치세요. 자 그 이스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decreased 어떻게 됐다? 감소되었다. 자 4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광고를 좀 때려야겠지. 자 the producer 생산자 그 효모 생산 회사는요 hired 고용했습니다. 누구를 고용했어?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해야겠지. the J. Walter Thompson advertising agency 이 광고 회사를 고용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come up with 무슨 뜻이야? 뭐를 떠올리다 그치? 떠올리기 위해서 a different 여러분 different 파란색 추가할게. different 좀 새로운 다른 마케팅 전략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 광고 회사를 고용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거 내용 쉽지? 내용 이해 가지? 자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 회사를 고용했대요. 그러니까 효모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광고 업체를 고용한 거야. 나 이거 이러면 요즘 빵 안 팔린다 이러면서. 자 여러분 5번 볼게요. No longer the soul of bread. The Thompson agency first.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 막 더 이상 빵의 영혼이 아니면서 그 톰슨 에이전시 광고 업체는요 first turn A into B 무슨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 이거 다 적어놔. turn A into B, transform A into B, change A into B 무슨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이 광고 회사가요 처음으로 이스트를 뭘로 바꿨대? 효모를 뭘로 바꿨대? 중요한 원천으로 바꿨대. 뭐에? 비타민에. 뭐를 가진? 큰? significant 엄청난 엄청 큰? 건강적 이점을 가진 비타민의 원천이라고 이스트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한 거야 이제? 빵 구우세요! 막 빵의 영혼! 이렇게 광고했대요. 아니면은 막 야 비타민의 원천 효모 이렇게 광고했대요. 아, 이렇게 효모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막 효모를 하루에 이만큼씩 드세요. 막 하하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헬스의 베네핏을 강조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볼게요. 자, 더 이상 빵의 영혼이라고 광고하지 않고 광고 회사가 어떻게 했대? 중요한 비타민의 공급원 이렇게 광고를 바꿨대요 여러분.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거 노른 거를요 여러분. 아이씨 또 켜놨나? 자 노런 거를요 여러분 분사 구문인데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겠지. 뭐 while 뭐 접속사 뭐가 생략된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적을게. as 그 다음에 주절 주어 뭐야? 아 주절 주어로 안 간다 여러분. 이거 잠깐만 밑에 볼게요. 이거 어순 좀 바꿔놔야 되거든. 자 여러분 원래는요 이 주절이 앞으로 나와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 봐봐. 이게 지금은 앞에 있잖아. 근데 원래는 주동 이게 뒤에가 있었을 거야. 적주동. 그래서 원래는 The Thompson Agency first turned east.
뭐 as, it, no longer, the 에이 배터리 없는데 the soil, soul of 적어봐 bread.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원래 as가 뒤에가 있었을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분사 구문을 만들 건데 원래는 분사 구문에 이 주어가 주절주어랑 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진짜 특이하게 바로 앞에 나온 명사랑 맞췄다.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원칙은 아닌데 가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잠깐만 이즈가 어디 갔지? 어이구 이즈를 안 써버렸잖아. 이즈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즈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즈가 뭐가 됩니까? being ing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being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no longer 뭐 더 이상 아니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아니면서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shortly thereafter 짧게 후에 그러니까 곧 여러분 이제 또 바꿨어. 이제 조금 있다가 효모를 막 처음에는 막 영양소 이렇게 했다가 또 바꿨어 효모의 용도를. The advertising agency transformed A into B. 자 효모를 그 다음에 용도는 뭘로 바꿨대요? 자연적인 배변 완화제로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막 그 변비약 같은 걸로 바꿔버렸대요 효모의 용도를. 자 이제는 이거를 먹으면 똥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바꿨대요 조금 있다가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트를 자연적인 변비약으로 그러니까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제 용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같은 물건이나.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 repositioning east. 야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 단어 나왔어 구 나왔어 구. 자 포지셔닝이 여러분 뭐 위치를 정해주다 이런 뜻인데 리포지셔닝 뭐라 해석해야 되냐? 리포지션 하는 거 뭐라 돼 있냐? 이미지 전환을 꽤 하다. 아까 뭐라 해석해야 돼 이거? 리포지션 하는 거 그냥 효모의 포지션을 다시 정하는 거는 도왔습니다. 야 헬프가 여러분 삼형식 동사로 쓰일 때 삼형식으로 쓰일 때 자 헬프 쓰고요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있죠. I want to dance처럼 투부정사 쓸 수 있죠. 모도 쓸 수 있죠. 원형도 쓸 수 있죠. 헬프 삼형식 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사 원형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increase도 되고 모도 된다. to increase도 된다. 자 다시 효모의 포지션을 다시 정하는 거는 도왔습니다. 뭐 하는 것을?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험 주실까? 네. 너 잠깐만 너 거기 서 있어 5초만.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그 매출 저하에 대처하는 광고주들의 마케팅 전략 상품의 시장의 지금 위치 지위에 맞게. 왜? 너무 아파? 죽을라 그래? 나 진짜 쟤 쓰러지는 거 아니고 걱정돼가지고 상품 홍보를 조절하고 상품 위치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상품의 위치 성능 같은 거를 조절한다 내용 알겠지?